우리 당 소속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께 상처를 드리고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기대와 염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당내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소속 의원들께서도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절제된 언어와 품격 있는 활동으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